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소금 장수의 파란 구슬.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눈보다도 깨끗한 소금 사려! 하지만 아무도 소금을 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최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부잣집이니 소금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하지만 채부자는 아주 심술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다 물벼락이다! 시끄럽게 굴어 내 단잠을 깨운 벌이다! 채부자가 담 너머로 물을 퍼부었어요. 차가워! 소금 장수는 그만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소금이 다 녹았잖아! 소금 장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만 탕탕 쳤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엔 생선 장수에게 새똥을 퍼부어 생선을 못 팔게 만들더니 오늘은 물벼락이구먼. 마을 사람들이 소금 장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에이, 물벼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거지가 오면 쪽박을 깨뜨리고 몽둥이로 두드려 뱉다네. 고약한 사람 같은 이라고 죄부자는 전벌을 받을 걸세. 암 그렇고 말고. 다음 날도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그날도 소금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어요. 소금 장수는 더위에 지쳐 잠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가 보여서 그 아래에 누웠다가 잠이 들고 말았죠. 소금 장수가 잠든 사이 고목나무 구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소금 장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소금 장수는 구렁이를 보고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렁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슬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스르르 나무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게 뭘까? 소금 장수는 구렁이가 준 파란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쉬었으니 이제 일을 또 해봐야지. 그러고는 소금 장수는 또다시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 한 아주머니가 소금 장수를 부르며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소금 장수를 두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엥? 이상하다. 방금 소금 장수 소리가 났는데. 소금 장수는 아주머니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소금 장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멀뚱멀뚱 갸웃갸웃하더니 도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제야 소금 장수는 파란 구슬이 생각났습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예로부터 구렁이가 주는 물건은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소금 장수는 구렁이가 준 구슬이 사람의 모습을 감추게 하는 요술 구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길로 소금 장수는 채부잣집으로 달려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소금 사려! 눈보다도 깨끗한 소금 사려!
아니나 다를까 채부자가 또 물을 퍼부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소금 장수가 보이지 않는 거였죠. 소금 장수는 대문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채부자 머리에 알밤을 한 대 먹였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채부자는 머리를 싸고 두리번거렸지만 저쪽 마당에서 비지라는 머슴 말고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에이, 이상하네. 소금 장수는 웃음을 참으면서 두어 대 알밤을 더 주었죠. 소금 장수는 채부자의 방에 성큼성큼 들어가 금괴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소금값으로 대신 가져가는 거야. 내 귀한 소금을 놓게 했으니 값을 내야지. 소금 장수는 금괴 덕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정 많은 소금 장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도와주었어요. 소금 장수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찾아왔죠. 이보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영감은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욕심쟁이 영감이 사흘 밤낮을 쫓아다니며 묻자 할 수 없이 부자가 된 까닭을 말해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얼씨구나 한 다름에 고목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죠.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정말 고목나무 구멍에서 구렁이가 얼굴을 내밀더니 무엇인가 툭 떨어뜨리고 사라지지 뭐예요. 얼씨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벌떡 일어나 구렁이가 떨어뜨린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죠. 잉,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죄다 긁어모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가져온 것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죠. 마누라, 내 모습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대답해 주구려. 욕심쟁이 영감은 먼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때? 내가 보이나? 아내가 대답했죠. 허참 보여요. 그러자 다시 풀뿌리를 하나 들고서 물었어요. 보이나? 나원 보여요. 그러자 다른 것을 골라 잡고서 또 물었죠. 이번에는 보여. 아휴, 보여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말았습니다. 꼬끼요, 새벽닭이 울었어요. 아내는 너무 졸려 꾸벅꾸벅 졸았죠. 보이나? 욕심쟁이 영감이 솔방울을 들고 물었어요. 아내는 졸립고 귀찮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휴, 안 보여요.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솔방울을 갖고 채부자 집으로 달려갔죠. 그러더니 채부자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금괴를 번쩍 들고 나왔어요. 채부자는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놈 잡아라!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금괴를 떨어뜨리며 물었어요. 내가 보이나? 그래 보인다 이놈아!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채부잣집 머슴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답니다. 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옛날 옛날 한 부잣집에 꼬마 도령이 살았습니다.
도령은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졸라대곤 했죠.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엔 할머니 차례예요. 그런데 도령은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리에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 대고 종알종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머니를 얼른 꽁꽁 묶어버렸죠. 이야기 하나 또 벌었다 하고 좋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도령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들은 이야기를 남한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거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령이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의 일이었죠. 마당쇠라는 하인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어디서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까? 마당쇠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벽에 걸려있는 도령의 이야기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들 봐. 도령이 내일 장가를 간다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를 주머니에 가둬서 굶겨 죽인 분풀이를 해야지. 맞아. 박수 소리가 짝짝짝 터져나왔습니다. 내일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갈 때 나는 먹음직스러운 산딸기가 돼서 길에서 기다릴게. 그래서 나를 따먹으면 죽게 할 거야. 그러자 다른 이야기 귀신이 말을 받았죠. 만약 네가 실패하면 나는 맑은 옹다쌤이 돼서 기다릴게. 나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죽을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이야기 귀신이 말했어요. 만약 너도 실패하면 이번엔 내 차례야.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 집단을 밟잖아. 나는 독침이 돼서 집단 속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발을 콕 찔러버릴 거야. 그런데도 도령이 살아난다면 그땐 우리 모두 실뱀이 돼서 비단 이불 속에서 기다리는 거지. 마당새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음 날 아침 마당새는 도령에게 마구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제가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마부는 돌쇠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집에서 잔치 준비나 하거라. 안 돼요. 제가 꼭 가야만 해요. 제발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예? 그거 참. 마당새는 마침내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혼인 행렬이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들길로 접어들어 얼마쯤 갔을 때였죠. 길가에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참 먹음직스럽구나. 마당새야, 저 산딸기 좀 따다오. 도령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어른이세요. 먼지 묻은 산딸기 같은 걸 잡수시면 안 된다고요. 마당새는 말고삐를 당겨 얼른 지나쳐버렸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길을 한참 가다 보니 도령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마침 길가에 맑은 옹달샘이 나타나자 도령은 몹시 반가웠습니다.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됐다. 마당새야, 물 한 바가지만 떠다오. 안 돼요. 신부댁에서 모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서둘러 가야죠. 마당새는 말 엉덩이를 철썩 두드리면서 그곳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드디어 신부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새는 신랑이 탄 말을 집단 곁에 세웠죠. 신랑이 말에서 내려 집단을 밟으려고 할 때
마당새가 말을 힘껏 꼬집었어요. 깜짝 놀란 말이 아빠를 지켜드는 바람에 신랑은 말에서 쿵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랑의 모습에 잔치 마당에서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어요. 도령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죠. 마당새 녀석, 하루 종일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도령은 몹시 약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코앞이라 꾹꾹 눌러 참는 수밖에요. 그렇게 혼인식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밤이 깊자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들어갔어요. 신방의 불을 막 껐을 때였죠. 갑자기 방문을 와랑 열고 시커먼 그림자가 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칼을 들고 말이죠.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저 마당새예요. 마당새,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분 얼른 바깥으로 나가 계세요. 얼른요. 다짜고짜 신랑 신부를 내쫓은 마당새는 먼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불을 확 젖혔죠. 그랬더니 그곳엔 실뱀이 우글우글거렸어요. 그렇게 뱀을 모두 없앤 마당새는 신랑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몹시 고마웠어요. 그래서 마당새의 종문서를 없애주고 좋은 집에 논밭까지 상으로 주었죠.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갇힌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신이 난 이야기들은 멀리 멀리 훨훨 날아갔답니다. 그 뒤에도 신랑은 여전히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야기 주머니 속에 가두지는 않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재미있게, 더 만나게 꼭꼭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갑갑해서 귀신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꼭 해주세요. 이야기들은 돌아다녀야 살 수 있다는 말도 빼먹지 말고 말이에요. 부부 바위. 옛날 옛날에 굳센 마음씨를 지닌 돌쇠가 살았어요. 어느 날 돌쇠가 하늘을 보니 무언가가 나풀나풀 내려오고 있었죠. 저게 뭐지? 가봐야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고운 날개 옷을 입은 선녀였습니다. 그런데 선녀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선녀님, 왜 울고 있습니까? 돌쇠가 물었죠. 저는 하늘나라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선녀랍니다. 돌쇠는 선녀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선녀를 집에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죠. 돌쇠는 마음씨 고운 선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님, 저와 혼인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선녀는 슬퍼하며 대답했어요. 돌쇠님, 제가 만약 돌쇠님과 혼인하면 저는 1년만 함께 살 수 있답니다. 1년 뒤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돌쇠는 선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한번 부부로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합시다. 그래서 돌쇠와 선녀는 혼인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 1년째 되는 날이 되었어요. 땡, 땡.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울렸죠. 선녀는 벌벌 떨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랍니다. 선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돌쇠에게 안겼어요. 돌쇠는 선녀를 꼭 끌어안고 대답했죠. 걱정 마시오. 나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요. 바로 그때 화가 잔뜩 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를 이웃지라고 했거늘 감히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니. 괘씸한 지고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옥황상제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선녀와 돌쇠에게 벼락을 내렸습니다. 돌쇠와 선녀는 피할 길도 없이 그만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무서운 벼락도 돌쇠와 선녀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죠. 지금까지도 그 둘은 헤어지지 않고 부부바이로 함께 있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마을에 내려가 팔았어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나무꾼은 효성이 지극해서 산 아래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나무를 아주 많이 했구나. 나무를 한 짐 가득해 오는 아들을 맞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어제보다 좀 많이 했어요. 아마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다. 생선이나 좀. 네, 그럼 생선을 사다 드릴게요. 저녁 때 나무꾼은 나무를 판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선을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얘야, 생선도 좋지만 네가 장가 드는 게 내 간절한 소원이란다. 정말 걱정이로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걱정 말라니,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러느냐. 사실 나이로 보면 나무꾼은 장가 들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던 것이죠. 나무꾼은 늙으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아내를 얻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도 나무꾼은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돈을 모아 장가를 가려고 산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으려니 숲 사이로 사슴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나무꾼 아저씨, 저는 지금 쫓기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슴은 겁에 질려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느냐? 네, 어서 좀 숨겨주세요.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가엾기도 하지. 어서 이 속에 숨어라. 사슴의 딱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어요. 사슴이 보이지 않도록 나뭇가지로 잘 덮은 다음 나무꾼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슴이 나타났던 쪽에서 화를 든 사냥꾼이 급히 달려왔어요. 여보셔, 나무꾼 양반! 혹시 이리로 도망치는 사슴 한 마리 보지 못했어?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그 사슴 말인가요?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던데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고맙소. 나무꾼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하자 사냥꾼은 그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됐다. 사냥꾼이 저쪽으로 갔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나와도 된다.
사슴은 나무더미를 해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아저씨께 은혜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 무엇이든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들어드리겠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무슨 소원을 말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윽고 나무꾼이 말했어요. 네가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럼 말아마. 사실 난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단다. 어머니를 잘 모실 자만색씨를 만나 장가를 갈 수 있게 해다오. 그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세요. 이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죠? 오늘 밤 선녀들이 내려와 연못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선녀들이 목욕을? 네, 그때 숨어있다가 선녀의 날개 옷 한 벌을 감추세요. 날개 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테니 그 선녀를 아내로 삼으세요. 나무꾼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꼭 지켜야 한다면서 한 가지 덧붙였어요. 그 선녀를 아내로 삼은 뒤에 아기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날개 옷을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을 남기고 사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서는 과연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나무꾼은 선녀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다 문득 사슴의 말을 생각하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날개 옷 한 벌을 감추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엿보고 있으려니 목욕을 끝마친 선녀들이 연못에서 나와 차례차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내 날개 옷이 없어졌네. 한 선녀가 놀라서 소리쳤죠. 날개 옷이 없다니 막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리 찾아도 날개 옷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어. 당황하지 말고 어서 잘 찾아봐. 어쩌면 좋아? 난 몰라. 막내 선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다 되자 다른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나무꾼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왔죠. 그리고 슬프게 울고 있는 선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 선녀님! 당신은 누구시죠? 선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선녀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선녀님의 날개 옷을 감추었습니다. 날개 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바에야 저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선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선녀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씨와 지극한 요성에 마음이 끌린 거랍니다. 그리하여 나무꾼과 선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녀는 예쁜 아기를 둘 낳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당신을 닮았구려. 당신을 더 많이 닮았어요.
나무꾼과 선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가끔 하늘나라를 그리며 슬픔에 잠겼죠.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날개 옷을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렇소만 그건 왜 묻는 거요?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안 될까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요. 그건 안 돼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으나 선녀는 단념하지 않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럼 할 수 없군. 자, 여기 있어. 제 날개 옷. 그렇게 선녀가 날개 옷을 잡는 순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녀의 눈앞에는 오색 무지개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녀가 날개 옷을 입는 순간 선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늘나라 생각으로 꽉 찼어요. 나무꾼의 아내라는 것도 잊어버렸죠. 선녀는 두 아이를 한 팔에 하나씩 안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보, 안 돼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나무꾼은 선녀를 따라가며 목이 터질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다정했던 선녀 아내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그제서야 후회했습니다. 사슴이 일러준 대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 옷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 모두가 내 잘못이야.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을 한꺼번에 잃은 나무꾼은 슬픔에 잠겼어요. 나무꾼은 선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고 그럴수록 선녀와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아내는 혹시 나를 까맣게 잊은 것은 아닐까? 나무꾼은 산에 가서도 나무는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나무꾼은 일손이 잡히지 않아 나무를 하다 말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말했죠. 나무꾼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전에 자기가 구해준 그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이었구나. 제발 나를 좀 도와다오. 나무꾼은 사슴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오늘 밤 그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입니다. 날개 옷을 도둑맞은 뒤로는 선녀들이 두레박으로 목욕물을 길어서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 두레박이 올랐다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밤이 되자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산꼭대기의 연못으로 갔어요. 과연 하늘에서 큰 두레박이 내려와 연못의 물을 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때다. 나무꾼은 두레박이 연못에 닿는 순간 재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두레박은 달빛이 환한 밤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두레박은 계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 세상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고 눈앞이 어질어질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나무꾼은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에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아니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빠! 선녀와 두 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나무꾼 가족들은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다들 너무 보고 싶었어.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떠나와서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집과 어머님도 걱정스러웠고요. 하느님은 나무꾼 가족들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무꾼을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 나무꾼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꾼은 차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마저 하늘나라로 온 후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차린 선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그러시죠? 하늘을 나는 용마를 드릴 테니 어머님께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로 용마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올 수 없게 됩니다. 알겠소. 네, 빨리 다녀오리다. 제가 드린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용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눈 아래 집이 보이자 나무꾼은 크게 외쳤어요. 저 아래 우리 집이 보이는구나. 용마는 금방 나무꾼의 집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얘야. 그동안 어딜 갔었니? 자, 들어가자. 어머니, 저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용마에서 내릴 수 없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마침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으니 조금만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곧 김이 무럭무럭 나는 호박죽 한 그릇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꾼이 호박죽을 받아든 순간이었어요. 뜨거! 그릇이 너무 뜨거워 나무꾼은 그 호박죽을 그만 용마의 등에 엎질르고 말았어요. 놀란 용마가 앞발을 쳐드는 바람에 나무꾼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어쩌나! 그 사이 용마는 바람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건 잘된 일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만나게 된 나무꾼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거의 넋이 나갔어요. 얘야, 정신을 차리고 뭘 좀 먹어야지. 아니, 또 어딜 가냐? 어머니, 저 산꼭대기에 연못에 가봐야겠어요. 혹시 두레박이 내려올지도 모르니까요. 나무꾼은 밤만 되면 연못에 가서 기다렸지만 두레박은 두 번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마침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뭘 좀 먹어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도 보람없이 나무꾼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헛소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가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무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나를 두고 네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이냐. 어머니는 통곡을 했습니다. 나무꾼이 죽고 나자 어디선가 수탉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수탉은 나무꾼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날마다 목을 길게 빼고 울었어요. 웬 닭이 저리 구슬프게 운담. 그 수탉이 나무꾼의 넋인 줄 모르는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수탉들은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가까이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부르고 싶어 했던 나무꾼의 넋이 수탉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먼 옛날 한반도 남쪽 진안 땅에 여섯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섯 마을에는 각각 촌장이 있어서 마을을 이끌었어요. 여섯 촌장은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 함께 모여 회의를 했죠. 이때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여섯 촌장이 모두 찬성해야 했어요. 여섯 마을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느 한 마을도 불만이 없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 촌장이라도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일지라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섯 마을 촌장들이 알천 언덕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바피 덕이 높은 사람을 찾아 왕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서 훌륭한 왕을 모십시다. 그때 한 촌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면 좋을까요? 순간 여섯 촌장은 입을 꾹 다물어버렸죠. 바로 그때 고호촌의 촌장 서벌공은 멀리 양산기슭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흰말이 꿇어앉아 절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양산으로 가봅시다. 뭔가가 있어. 여섯 촌장은 양산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촌장들이 나정 우물가에 이르자 말은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말이 있던 자리에 박처럼 크고 둥근 자줏빛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벌공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것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 분명하오. 알을 쪼개봅시다. 그렇게 해서 촌장들은 조심조심 알을 쪼개보았어요. 알이 쪼개지자 촌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 속에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들어있지 뭐예요.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내신 아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촌장들은 사내 아이를 동천에 데려가 몸을 씻겼어요. 그러자 아이는 온몸이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죠. 정말 아름답구나. 촌장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숲속에 새와 짐승들이 몰려와 함께 춤추며 기뻐했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환히 빛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혁거새로 합시다.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왔으니 성은 박으로 하고요. 그가 좋습니다. 박엿거새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곧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할 정도로 키가 커졌죠.
또 머리가 좋아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았습니다. 혁거새가 10살 남짓 되었을 즈음 어른들보다 훨씬 어질고 지혜로웠어요. 과연 하늘이 내려보내신 분입니다. 그럼요. 누가 뭐래도 장차 우리 왕이 되실 분인걸요. 박엿거새가 13살이 되자 사람들은 박엿거새를 거서관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지었죠. 그때가 기원전 57년의 일이랍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사량리에 있는 아령 우물가에서 몹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령 우물가에서 나무를 씻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계룡이 나타났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쿵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뭐니 사람 살려. 계룡은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하나 낳고 사라져버렸어요. 놀라서 벌벌 떨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죠. 세상에 예쁜 여자아이잖아. 그런데 이 모양이 왜 이럴까? 아기의 입이 닭 부리처럼 뾰족하지 뭐예요.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월성의 북천으로 갔어요. 아기를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기니 뾰족한 부리가 톡 떨어져 나갔죠. 할머니는 기뻐하며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우물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령을 보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봐요. 아무래도 하늘이 보내준 아이 같아요. 아령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뻐졌어요. 마음씨도 고와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령에 대한 소문은 서랍을 곳곳에 널리 퍼졌어요. 물론 혁거새 거서관과 여섯 촌장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령이라는 아가씨가 지혜롭고 어질다고 합니다. 왕비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요? 대자하니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령 아가씨 역시 하늘이 내려보낸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혁거새 거서가는 아령을 왕비로 맞았어요. 여섯 촌장도 아령을 왕비로 모셨습니다. 혁거새 거서간과 아령은 훌륭한 왕과 왕비가 되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죠. 설아벌은 점점 살기 좋아졌고 백성들도 늘어났습니다. 설아벌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왕과 왕비님 덕분에 정말 살기가 좋아졌어. 역시 두 분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설아벌 사람들은 혁거새 거서간과 아령을 두 성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기원전 41년 혁거새 거서간과 아령은 큰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백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요. 혁거새 거서간과 아령은 나라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을 만났어요. 외진 곳에 사는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혁거새는 그들에게 농사를 잘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앞선 기술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아령은
여인들에게 누에를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누에를 쳐서 뽑아낸 실로 고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아벌이 있는 진앙 땅 옆에는 변한 땅이 있었어요. 기원전 39년 변한 땅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혀껏의 거서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백성 수가 적고 힘이 약해 나라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바칠 테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혀껏의 거서간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변한 땅은 예로부터 철광석이 매우 많이 묻혀있는 보물창고나 다름없는 땅이었거든요. 아, 하늘이 우리 설아벌을 도와주시는구나. 혀껏의 거서간은 철광석을 캐어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8년, 낭랑이 설아벌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낭랑 군사들은 국경 근처 마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나라에는 도둑도 없나? 밤중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네. 논마다 낯가리가 잔뜩 쌓여있어. 아무도 훔쳐가지 않나 봐. 이 나라 사람들은 하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해. 이런 사람들을 내치면 전벌을 받을 거야. 결국 낭랑 군사들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설아벌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한편 설아벌이 점점 크고 강해지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한을 공격해서 땅을 더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혀껏의 거서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힌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소?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 좋은 나라지요. 나는 내 착한 백성들을 전쟁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소. 항상 어진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혀껏의 거서가는 왕이 된 지 61년 만에 숨을 거두었어요. 알령 또한 혀껏의 거서간을 따라 세상을 떠났죠. 혀껏의 거서간은 남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혀껏의 뒤를 이어 남해 왕자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신라 두 번째 왕 남해 차차웅이랍니다. 힘보다는 덕으로 백성을 보살핀 혀껏의 거서간. 그가 세운 설아벌은 훗날 삼국 통일을 이루는 신라로 발전했어요. 이름 그대로 혀껏의 거서간은 신라의 빛이 되었답니다.